그라데이션 필터를 비롯한 NDCPA 필터 시스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동영상 촬영에서 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스틸 촬영보다 사진 촬영보다 영상 촬영의 수보정이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일출 상태에서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동영상 결과입니다. 필터를 사용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 그라데이션 필터를 장착을 한 상태가 되고요. 하늘 부분에 좀 더 짙은 파랑이 파란 하늘색이 연출이 되고 바닥 부분에 바위 부분에는 노출에 대한 차이가 좀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 바위 부분의 디테일이 좀 더 살은 블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으로써 일출 상황, 역광 상황 같은 상황에서 그라데이션 필터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라데이션 필터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농도 수준을 어느 정도 결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밀었을 때는 거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상당히 유사한 상태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릴수록 농도가 좀 더 짙은 부분이 역광 상황에 주 강원이 있는 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상당히 부드러운 ND 필터의 효과를 일부 경계면 수준에서 부드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차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강한 픽처 스타일과 같은 색상 효과를 주지 않더라도 좀 더 진한 디테일이 색감에 대해서도 좀 더 짙은 결과물을 얻음으로써 좀 더 직관적인 인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필터를 사용하는 것에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라데이션 필터에 ND 필터를 겹칠 수가 있고 여기에 CPL 필터까지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라데이션 필터 시스템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동영상 촬영에서도 다양한 효과를 카메라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색상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HDR 촬영 같은 경우도 동영상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약간 이지감이 있거나 효과가 거의 동영상에서는 HDR 촬영이 효과가 상당히 없는 것이 지금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라데이션 필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물을 직관적으로 영상 촬영에서도 별도의 후보정 없이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보정을 겸한다면 더욱더 인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